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천녀가 있었는데 잠옷 자색이 고왔으나 일찍 과부가 되었다. 때때요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곤 했는데 기회의 정을 가누질 못하였다. 과부의 고운 자색에 어울릴 만큼 이목구비가 수려한 한 청년이 그 무덤 앞을 지나다가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자기도 그 앞에 앉아 목노와 풍곡을 하는 것이었다. 여인이 괴이여겨 물으니 청년이 답하기를 내 처가 얼마 전에 죽어 항상 비회를 품고 있어 이제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아주머니의 슬픈 얼굴을 보고 또한 애통한 곡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곡을 하게 된 것이오. 여인은 남편을 잃게 된 사연을 말하고는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청년은 더욱 크게 곡하며 말하기를 내 아내가 살아 생전에 늘 자신의 손가락이 짧은 것을 자책하고 나의 건망증이 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아내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얻을거나 라고 하며 또복글하였다 여인이 묻기를 손가락이 짧은 것은 무엇 말씀하심이요? 청년이 말하기를 부끄러워 차마 말 못하겠소. 여인이 힘써 묻자 청년은 대답하였다. 내 양물이 매우 큰데 아내는 그것을 움켜쥐기를 좋아하였소. 그러나 손가락이 짧아 다 잡히지 않아 늘 그것을 하나였소. 여인이 보. 물었다. 그럼 건망증은 무엇 말아미요?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매일 밤 방사를 버렸는데 하고 또 하였소. 처가 말하기를 이제 막 하셔 놓고 또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책망하여 물으면 나는 방금 했다는 것을 깜빡했소라 답하였지요. 라고 말하고는 또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야릇한 정이 문득 바라여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피차가 같은 심정으로 청춘의 짝을 잃어 그대는 철을 통곡하고 나는 남편을 통곡하고 있으나 통곡해 보았자 아득한 황천에 곡소리는 들릴 리 없으니 슬피 부르짖어봐야 무익할 뿐이여. 그대와 함께 손잡고 돌아가는 것이 갈 듯하오. 청년은 이에 말하기를 심사가 이미 같으니 여기 있어 봐야 무익하게 꾸려. 하원은 여인의 집으로 돌아가 짐이 되지 않을 가벼운 보석류를 챙겨 함께 떠나니 그 후로는 두 남녀의 간발을 모르더라. 청년은 정말로 아내를 통곡한 것이 아니라. 자색 고운 과부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때는 조선 말기, 경상도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곳에는 가죽을 지어 신발을 만드는 착한 성품의 갓바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름답고 새끼가 흘러넘쳐 문 남성들이 그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김첨지라는 사내가 그녀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으나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여인으로 하여금 음력을 가지도록 계획하고는 갓바치의 집을 찾아갔다. 가서 보니 갓바치는 윗방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건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갑바치가 찾아온 뜻을 묻자 김첨지는 "나의 약물이 너무 커서 보행에 방해가 되고 또한 불편할 때가 많으니 혹시 사슴 가죽으로 갑을 만들어 거기다 넣고 끈으로 허리띠에 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그 갑을 만들어 줄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갑바치가 "그렇다면 그 모양을 보여준다면 마땅히 만들어 주겠소?" 하니 이웃 사람이 고. 돌아앉아 바지를 벗었다. 갓바치가 어깨너머로 보니 물건이 둥근게 투어 주먹대고 길이가 거의 반자나 되니 놀라면서 이건 말에 그것과 과이 틀리지 않으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였다. 김첨지가 이건 보잘것없어. 한번 행사할 때 바라보면 정말 놀랄 것이오. 하고 말하니 갓바치의 아내가 이 대화를 듣고 염선, 즉, 여염하고 움탕함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은근히 바라게 되었다. 갓바치가 김첨지에게 내가 집에 있을 때곧 그것을 만들어 가죽 괴속에 넣어 둘 테니 내가 없을 때라 하더라도 집사람에게 말하고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김첨지는 며칠 후, 갑밭치가 멀리 출타한 것을 알고 밤에 갑밭치의 집으로 가니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하고 갑밭치의 아내가 말하였다. 그러자 김첨지가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는데 주인이 없더라도 가져가라 하였소.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갑치의 아내는 이미 만들어서 괴짝 속에 잘 두었습니다. 들어와서 가져가시지요 하고 대답했다. 김천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눈으로 추파를 던지니 김천지는 여인의 마음이 움직인 줄 알고 마침내 끌어안고 방사를 하게 되었는데 가빠치 아내가 보니 사내의 약물이 제 남편의 약물보다 못하여 그제야 여인은 그의 술책에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보기 좋게 당한 뒤에 한탄만 하고 있는데 다음날 또그 김첨지가 찾아왔다. 갓바치가 어제 피갑을 가져갔다 하는데 크기가 어떻소? 하고 물었다. 이에 김첨지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꽤을만 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갓밭치의 아내가 건너방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하여 눈을 흘기며 그런 약물은 삼백 개라도 받아 넣겠다. 내 대가리째 빠져 들어온다고 해도 어찌 크다고 하겠는가? 하고 작은 것에 속아서 몸을 준 것을 애석해하였다. 산이 좋고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토가 좋와 대대로 정승이 난다는 한 마을. 서당에서 훈장님의 낭랑한 가르침 소리가 들려오는데. 맹자는 모두 일곱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의왕, 공손축,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학동들이 다음 말을 기다리며 훈장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한 학동이 눈을 반짝이며 다음 말을 이었다. 등공문이 이루 만장고자 진심? 이렇게 일곱 편으로돼 있지요. 훈장님이 말문을 더듬거리자 좔좔 청산유수처럼 읊어버리는 학동은 대세이다. 성운 강시요, 이름은 대세. 대세는 이제 겨우. 여섯 살이다. 훈장님 얼굴이 순식간에 한잔 걸친 듯이 불쾌해졌다 대세는 백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신동이다. 서당에 대세가 앉아있으면 훈장님은 실수할세라, 막힐세라 지레 겁을 못 꺼냈다. 선비들이 모여 시조를 짓고 고담줄론을 펴는 오초신의 사랑방에서도 강진사가 대세를 데리고 올까 봐전전긍궁이다몇달전 주자악의 밝은 오초시가 송나라 때에 와서는 신유학이 대세를 이뤄 조이가 이학사상을 하자 어린 대세가 오초시의 말문을 막고 폭 튀어나오더니 초시 어른 조이가 아니고 주이지요. 사설을 중심으로 이학철학세계를 하고 말을 이으니 오초시도 얼굴이 벌개져선 폭기침만 연신해댄다 선비들의 안중기에 겨우 미치는 여섯 살 대세가 송나라 주희의 이학 사상을 한치 막힘 없이 줄줄 해설해 나가자 사랑방을 채운 선비들은 모두 기가 막히고 어안이 봉봉해졌다. 그 이후로 강진사가 대세를 데리고 오면 모두가 꿀 먹은 봉어리가 됐다. 이웃의 박찬봉이 강진사를 찾아와 대세를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액을 복걸했다. 진사님, 우리 만석이란 놈이 머리는 나를 닮아 영특한 것 같은데, 영 수확을 안 하니 제발 제 아들놈과 어울려 대세의 가르침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한 달에, 살열감마를 받고 대세는 세살 위인 아홉 살 박만석의 스승이 됐다. 사실 무식한 박찬봉은 아들이 대과급제는 못하더라도 소과에라도 붙어 초시나 진사가 되는 게 소원이다. 외출을 할 때면 만석은 대세의 호위무사가 된다. 원래가 타고한 돌대가리인데다가. 책만 폈다 하면 잠이 쏟아지는 만석이의 학습 진도가 거북이 걸음이라 대세의 회처리에 만석의 종아리는 송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착하고 워낙 잘생긴 외모에 호우대가 좋아 대세는 늘 만석이를 데리고 다니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 어느덧 대세가 응시 자격 나이가 된 13살 때 눈감고 속과에 합격하더니 이듬해 최연서 장원급제를 해 임금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꽂은 대세가 청시롱실로 치장한 백마를 타고 금이 환영하자 고을사또가 고갯마루에서 돗자리를 깔고 술상을 차려 기다리고 있었다 만석은 말짜비가 돼 태세 곁을 지켰다. 태세는 고향에서 열흘간 잔치를 하고 한양으로 가입골에홍문관에 제학이 됐다. 그러자 혼처가 쏟아져 들어왔다. 태세는 열다섯 살에 장안이 떠들썩하게 혼례식을 올렸다. 기세등등하던 남인 이 판서의 사위가 된 태세는 세상에. 겁날 게 없었다. 대제학도 대세의 학식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세는 성리학 뿐만 아니라 주역을 통달해 천문질이 음양오행에도 막힘이 없었다. 남인은 천국을 잡고 조정을 쥐락혀락했지만 학식으로도 서인을 압도하겠다고 어린 대세를 남인의 대표 주자로 내보냈다. 오전 회의에서도 서인이 한 마디 하면 대세가 말문을 막고 티끌 같은 오류도 끄집어내, 침소봉대하고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고사를 예로 들며 묵사발로 만들었다. 대세는 그때부터 아나무인이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짓도 서손지 않았다. 갈도 강산 탕관 오리들이 새벽부터 대세에게 줄을 대려고 대문 옆에서 돈벗다리를 들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만석은 그뒤 대세 집의 집사로 일하며 할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대세가 코빼기를 보이는 날도 감매 콩 나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불난다더니 경박한 대세가 처을 얻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이 판서가 병속에 눕자 대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기생에 머리를 얹어줬다. 천하를 호령하던 남인들은 오만해졌다. 남인은 장희빈 옥립하다. 장희빈의 현란한 방중술에 넋이 나갔던 숙종이 더 어리고 새로운 숙빈 최씨에게 빠져들며 장희빈에게 시큰둥해지자 남인들의 힘도 빠지기 시작했다. 당연히 머리 회전이 빠른 대세도 궁중 분위기를 살피고 도망갈 준비를 했다. 어느 날 대세가 집으로 들어와 저녁밥도 잊은 채 꽁꽁 장가두었던 사랑방 다락에 올라가더니 정리를 해 자루 두 개를 만들어 나왔다. 그러고선 만석에게 부인을 친정에 데려다 주라고 명했다. 여봐라, 어서 만임을 친정에 잘 모셔다 주거라. 만석이 초롱을 들고 길을 나섰다. 마침내 친정집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태세의 아내가 만석에게 소곤소곤 귀속말을 했다 만석이 돌아오자 대세는 곡괭이와 삽을 준비해두고 부어 아궁이 밑을 파도록 명했다 되도록 깊이 파서 묶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너는 알것 없다 어서 묶기만 하여라 만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밤새 구덩이를 파자로두 개를 묻은 뒤 흙과 재를 덮어 감쪽같이 감추고 나니 꽃어 새벽달기 울었다. 우물에서 손을 씻고 오니 종마루에 대세가 걸터앉아 허리병을 가운데 두고 술두 잔을 따라놨다. 만석이 마주앉자. 수고했다. 한잔 하고 너도 눈좀 붙이거라. 하고 말했다. 대세는 자신의 술잔을 들고 만석에게 술을 권했다. 그런데 만석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술이라옵쇼. 만석이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놈 간 거야. 술잔을 바꾸자. 나는 독약은 마시기 싫다. 그러자 대세가 혹 놀라더니 만석아 왜 그러느냐? 독약이라니. 그럼 받고 마시자꾸나. 그러며 만석이 받아든 술잔을 태세 입에 가져다 대자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만석아 왜 이러느냐 우리가 이런 사이였더냐 그렇다면 너가 내 편이 되준다면 내 반을 주마라고 벌벌 떨며 제안했다 <laughs> 철석하고 태세의 뺨을 갈긴 만석이 일갈하기 야이 자식아 반은 내가 가질 것이고 그 반은 내색시줄 거다 그때 갑자기 횃불이 너울거리더니 의금부 포졸들이 대세 아내와 들이닥쳤다. 어서 탐관 오리 저놈을 포박하거라. 포도대장의 말에 대세는 포송줄에 묶여 한양으로 끌려갔다. 만석이 두 팔로 허리를 앉자 그녀가 만석의 목을 껴안고 기나긴 입맞춤을 했다. 부어 아궁이 속에 검은 보석 두 자루를 꺼내 두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장터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산 황서방이 마당에 들어서며 "순심아, 이놈이 내 시집 미천이여." 라고 소리쳤다. 13살 순심이는 옷고름을 입에 물고 송아지와 마주했다. 송아지가 커다란 눈을 껌복이며 쳐다보자 순심이는 목덜미를 껴안았다. 따뜻했다. 밤에도 몇 번이나 초롱을 들고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쓰다듬었다. 무럭무럭 잘 자라다오. 송아지도 그 마음을 읽었는지 음매하고 대답했다. 순심이는 뜨거운 구들장에 태워먹은 이불로. 이리 꿰매고 저리 기워 사흘 만에 송아지 조끼를 만들어 입혔다. 햇볕이 따뜻한 날 송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 황 서방이 송아지에게 코뚜레를 해야 한다는 걸 순심이는 한사코 반대해 황 서방이 졌다. 코를 뚫지 않고 콧비를 매던 황서방과 빗으로 등을 긁어주던 순심이 부녀는 송아지 이름을 황 장군으로 지었다. 황 장군은 온종일 순심이를 따라다녔다. 말기도 알아듣는지 순심이가 장군아 하고 소리치면 어디선가 달려왔다. 순심이는 가을 거지한 남의 콩밭을 헤매며 떨어진 나달을 주워모아 소죽 가마에 넣었다. 3년이 지나자 황 장군은 우람한 덩치의 정수리에 볼두 개가 힘차게 솟아올랐고 순심이에게도 이팔 청춘 봄이와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다. 순심이에게 몇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다. 고개 넘고 내 건너 중농 집안의 마다들과 혼담이 무르이고 사주 단자를 받았다.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 보름에 홀례를 잡았으니 한달 남짓 남았다. 화전 밭떼기 쟁기질을 서둘러 하고 나니 장날이 왔다. 그날 아침 소죽 가마에는 콩을 한 바가지 놓어 줬다. 황 서방이 황장군 곱비를 잡고 짤랑짤랑. 원앙을 울리며 집을 나서자, 시금을 전폐한 채 이불을 덮어 쓰고 이틀째 울고만 있던 순심이는 맨발로 뛰쳐나와 황장군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 나 시집 안 갈래"라고 했다. 순심이 어미가 손바닥으로 순심이의 등짝을 후려치며 떼어내자, 쓰러져 기절했다. 황소방이 순심을 안아, 황에 눕히고 황장군을 다시 외양간에 넣었다. 황장군을 팔아야 혼수를 장만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순시민은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썼다. 나비가 왔다 갔다 하며 묘책을 만들어냈다. 신랑 중신 집에서 황장군을 산 것이다. 진달래 화사한 춘 삼월 보름에 폴례식을 올렸다. 순심이의 시집은 고을 부자는 아니어도 마을 부자 소리는 듣는 중농 집안인데, 마다들인 신랑은 농사보다는 이웃 친구와 산속을 헤매는 신만이가 됐다. 그 시절 호화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특히나 이 고을에서는 한 해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을 치자면 열선 가락도 모자랐다. 관찰사가 명포수 다섯 명을 보냈어도 허사. 호랑이 사냥 전담 부대인 차코 갑사가 와서 두달 동안 주둔하며 사사치 뒤져도 호랑이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호환을 잊을 만 했을 때 산나물 뜯으러 간두 할머니가 처참하게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친구가 아닌 그 손자들이 할머니 원수를 갚겠다고 창을 들고 산을 헤매며 십만이가된 것이다. 그중 하나가 순심이의 신랑 열아홉 살박대근이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순심이의 시할머니가 호환을 당한 것이다. 늙은 살인 호랑이가 멧돼지나 노루는 사냥하기 어려워 손쉬운 사냥감인 사람을 계속 해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호화는 또 조용해졌다 시집살이하는 사이 황장군과 가까워진 사람은 시아버지 박생원이다 논밭에 일하러 갈 때도 싱싱한 칡넝쿨을 먹이러 갈 때도 냇물에 목욕을 시킬 때도 마실 갈 때도 장터에 갈 때도 황장군과 박생원은 붙어 다녔다. 산 너머 잔치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박생원이 잔치집 고사거리에 메어둔 황장군을 데리고 고개를 넘을 적에 금음달 짧은 애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숲 속에서 두 줄기 불이 줄줄 흘렀다. 그놈이 나타난 것이다. 박생원은 선채로 설설 오줌을 바지에 흘렸다. 호랑이 앞에서는 모든 짐승이 도망가기 바쁜데 황장군은 킁킁 코숨을 크게 쉬더니 몸을 돌려 뛰어오르는 그놈에게 돌진했다. 우호 상박 불러받고 발톱으로 핥히고 오흥, 음매 산이 흔들리고 골짜기가 떠나갈 듯 피투성이 싸움이 이어졌다. 박생원은 도망가지 않았다. 지팡이 창으로 황장군 등의 탄, 호랑이의 옆구리를 찌르자 떨어지는 놈을 황장군이 들이받았다. 결국 그 놈이 피를 흘리며 비실비실 도망갔다.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와 얼마 못가눈 속에 처박힌 그놈을 찾았다. 시아버지 박생원은 마침내 어머니 원수를 갚은 것이다. 신축년 설날 아침이 밝았다. 박생원 집 넓은 마당 한복판 동네 젊은이들이 세운 스물 넉자 장대 끝에 깃발처럼 호피가 펄럭이고 그 아래 멍석 위에는 황장군이 앉아 함지박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삶은 콩을 우물우물 먹고 있었다. 겉곁에선 닭 국물이 가마솥에 설설 끓고 돼지 수육 갈질라는 소리 땅땅거리고 동네 사람들은 겨우내 다락에서 익은 모루주 더덕주를 들고 왔다. 뭐야? 유판이 벌어지는데. 사또와 육방관석 고을유지들이 말도 없이 들이닥쳤다. 사또가 데리고 온 암소를 황장군 옆에 묶으며 황장군의 새색시요 하고 외치자 마당이 떠나갈 듯이 폭소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다. 유지들이 황장군 목에 앞다퉈 전대를 걸었다. 박생원은 황 장군을 대견한 듯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절에야 순시민은 신랑 대군과 함께 산 너머 친정에 갔다. 황 서방에게 절을 올린 대군이 자루를 내밀었다. 아버님이 장인어른께 황 장군 값을 갖다 드리라 했습니다. 엄청난 돈 자루였다. 황 서방이 놀라 물었다. 아니 박 서방, 소값은 순심히 시집도 가기 전에 벌써 받았지 않는가? 그러자 대근이시 웃으며 장인어른 그때 드린 돈은 계약금이었다 합니다. 때는 조선 초기 강원도 영월장이 파당할 적에 동강 나루터에 늘어선 황포 돛배들도. 꼬래꼬래 외치던 호객을 멈추고 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열 서너 살 먹은 소년이 어머니 손을 잡아당기고 한 손은 흔들며 홀레벌떡 달려왔다. 막 떠나가는 배에 어머니를 먼저 태우고 뛰어오른 소년이 배 난간을 잡고 울상이 돼 발을 동동 굴렀다. 내신 내신 배는. 바람을 안고 강을 오르는데 신발 한 짝은 벗겨져 둥둥 거꾸로 떠내려가는 것이다. 바로 그때, 나루터에서 집신장수 소년이 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신발 한 짝을 건져내 배를 따라 달려갔지만 역부족 배는 더 멀어져갔다. 집신장수 소년이 배를 향해 신발을 던졌지만 배전에 못 미쳐 다시 강에 떨어졌다. 배 난간에 매달려 그것을 보고 탄식을 하던 어머니와 아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벗어 강변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가. 황포도배가 멀어져 가고 어머니와 아들은 배전에서 손을 흔들었다. 13살 집신장수 소년 천석의 가슴이 방망이질을 했다. 강물에 떠내려가던 신발 한 짝을 다시 건져내고 배전에서 그 소년이 던진 나머지 한 짝을 가지런히 놓으니 한 켤레가 되었는데 그것은 고운 가죽신이었다. 천석이는 가죽신을 깨끗하게 닦아 선반 위에 얹어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내려 이리보고 저리보며 어루만졌다. 가끔씩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방과 마루를 돌아다녔다. 장날이 되면 아버지가 삼아놓은 집신 꾸러미를 메고 영월로 나가 동강나루터에 좌판을 버리는 것은 천석이다. 그날은 가죽신을 들고 나가 집신 팔 생각은 않고 배에서 내리는 손님들만 쳐다봤지만 그 소녀는 두번 다시 볼수 없었다. 몸이 성취하는 어머니가 영산전날 노물사에 갈때 천석이가 부축해서 동행했다. 천석이는 처음으로 가죽신을 신고 갔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법당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도식 경제를 지내고 나왔더니 가죽신이 없어졌다. 천석이 악을 쓰며 쥐어짜내는 울음소리가 상골을 찢었다. 집으로 돌아온 천석이 실성한 것처럼 몽하니 그날 밤을 새우고 이튿날 영월로 나갔다가 저녁 나절 돌아와. 아버지 나집신일 하지 않을래요. 갑바치를 할래요. 라고 말했다. 긴 한숨을 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석은 갓밭이 집에서 먹고 자며 세경도 한푼 받지 않고 자비를 하다. 1년이 지나자 가죽 무두질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부지런하고 손재주 있고 성실한 천석이는 3년이 지나자 가죽을 헝겁 다루듯 했다. 천석이가 처음으로 손수 만든 신발은 잃어버린 그 신발이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잃어버린 그 가죽 신은 태어나 처음으로 천석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 감동이자 마음속의 반려자이며 열정을 뜨겁게 달구는 불꽃이다. 천석이 18살 때 갓밭이 맛달과 홀레를 올리고 세간 나는 김에 한양으로 올라갔다. 왕심리의 둥지를 든 천석인의 가죽신은 장안의 명물이 되었다. 생가죽을 기름에 튀겨 여러 겹을 붙이고 바닥에는 황동징을 박은 유해 비싼 값을 매겨도 항상 주문이 서너 달이나 밀렸다. 집신 삼던 부모님도 불러올려 아담한 기와 집에 모셨다. 아들도 없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천석의 가슴 한구석이 비는 것은 그의적그 그 가죽신을 던지고 손을 흔들던 그 소년이었다. 천석이는 담보찜 달랑 매고 십여 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동강 나루토에 발을 디디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동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포 돛배를 타고 나루토마다 내려서 십여 년전 가족신 신었던 소년을 수소문했지만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였다. 새 밑에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동강 나루토에서 하선해 씁쓸한 발걸음으로 주막에 들어갔다. 새 밑에 주막은 횡갱 그롱했다. 새 밑에 오가는 객들이 없어. 객방을 데워 놓지도 않았는지 이제야 사동이 군부를 지피고 있었다. 손님 하나가 객방이 데워지기를 기다려 안방에서 주모와 단출한 개다리 술상을 넣고 대작하고 있는 중에 천석이도 합석을 하게 되었다. 미리 와 있던 그 손님은 인두 환쟁이었다. 새하얀 오동나무 판자에다. 불에 달꽂진 인두로 판자를 태워서 그림을 그리고 휘호를 새겼다. 술자니 몇 순배 돌아가자. 주모가. 새 밑에 주막에 드는 사람은 사연이 많은 법이오. 살아온 곡절이나 풀어보시오. 인두 환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친께서 3년이나 병석에 계시다. 이승을 하직하신 후에도 살림이 탄탄해. 가죽신을 신고 다녔는데 장사하는 외삼촌 보증을 서줬다가 그때 천석이 갑자기 환쟁이 말을 끊고 말했다. 동강 나루터에서 떠나는 황포도배에 급히 오르다가 가죽신 한 짝을 강에 빠뜨렸지요. 제가 강물에 뛰어들어가 환쟁이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환쟁이와 갑바치 천석이는 서로 부둥켜안았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한살 많은 환쟁이에게 갓밭이가 형님이라 불렀다. 이튿날 첫 배를 타고 환쟁이 부모 산소를 찾고 나서 형님 동생은 한양으로 올라갔다. 환쟁이는 가죽신에 인두로 매화를 그리고 난초를 그려 유해 값을 훨씬 더 올려놓았다. 꽃피 고새 우는 춘삼월에. 환쟁이는 천석이 처제와 홀례를 올렸다. 훈장님 계십니까요?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저녁나절, 호대인이 서당에 찾아왔다. 대다리 소반에 초철한 술상을 마주하고, 호대인과 훈장님이 마주 앉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갔지만 훈장님은 허대인이 서당을 찾은 이유를 알고 있었다.이 서당엔 남 학동이 열다섯 명이요.여 학동이 셋인데 여 학동 중 하나가 허 대인의 셋째 딸 허설이다.홍기가 찬열 일곱 살로 신랑감 두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두 사람도 이 서당의 학동이다. 유진사와 강초시 둘다 놓치고 싶지 않은 출중한 신랑감이다. 유진사는 천석군 집안의 3대 독자요 강초시는 가끔 밤처럼 반듯한 옷걸에 호우대가 헌칠했다. 18살 동갑내기인 둘다 공부도 잘해 속과에는 단번에부터 유초시 강초시로 불리다가 삼대독자 유초시는 집을 지켜야 했기에 대과를 포기하고 진사가 됐지만 강초시는 사명제 중 막내라 공부를 계속했다. 허대인이 서당을 찾아온 속내는 둘중 하나를 허설의 신랑감으로 훈장님이 찍어달라는 것이다. 훈장님이 찍어만 주신다면 묻지 않고. 혼례를 시키겠습니다. 속깊은 훈장님은 경솔한 짓을 할 턱이 없어 계속 웃기만 했다. 일이 복잡하게 얽혀갔다. 유진사도 강초시도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둘다 허설을 좋아해 서로 자신이 선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참이었다. 당사자인 허설은 강초씨를 흠모하고 있는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호대인은 어쩐지 유진사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유진사와 강초씨는 허소를 하나 두고 삼각관계에 있는 연적인데도 둘도 없는 친구사이다. 이 일은 간단하게 끝났다. 결국 호대인이 유진사를 낙점했다. 강초시는 실망했지만. 유진사와의 우정에는 실금도 가지 않았다. 허설도 심적으로 소원했지만 유진사도 싫어한 것이 아니어서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고을이 떠들썩하게 혼례식이 치러졌다. 새 신부 허설이 큰 짐을 지게 됐다. 3대독자 유씨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게 되었는데. 이게 어디 허설이 해결할 문제인가? 삼신할미의 몫이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세며느리 얼굴만 쳐다봤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허설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다. 시집에 눈총 받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고 시어머니가 세며느리를 강 건너 친정으로 보냈다. 아가! 우선 내 친정으로 가서 맘 편히 지내거라. 괜히 여기서 시집살이 해봐야 몸과 마음이 힘들테니. 그렇게 해서 유진사는 뜻하지 않게 처가살이를 하게 됐다. 친정집 별채에 살림을 차려 중문을 잠가버리면 본체와 다른 집이 되어 세간을 난것 같은 기분이다. 강처씨가 남편을 보러 가끔 놀러 오면 허설은 심란한 마음을 감추고 술상을 차려 올렸다. 친정 어머니는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올리고 내려와서도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미께 빌었다. 허설이 스물둘 생일을 맞아 동네 친구들이 한방 가득 모였다. 시집에서. 감주와 떡을 보내왔다. 친구들도 목걸이를 싸왔는데 한 친구는 진달래수를 들고 왔다. 입에 착 달라붙는 달콤한 맛에 모두가 취했다. 별채 사랑방에서는 유진사와 강초시가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서너 달이 지났다. 허설이 헛구역질을 하고 배가 불러오더니 10월 상달에 달등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유진산의 집안에 웃음이 끊어질 날이 없었다. 하지만 경사 후에 중사가 따라왔다. 원래 약골인 유진사가 처가 집에 와서 할일 없이 몇 달을 두고 술만 포마시더니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아. 술을 마시다가 술병이 났다고 배수롭지 않게 여겼다. 추운 겨울이 가고 삼남한상이 깨어나는 봄이 와도 유진살은 일어나기는커녕 평세가 더더욱 깊어갔다. 결국 3년을 버티다가 젊은 나이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4살 난 상주가 상복을 입고 빈소에 서 있다가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고 문상객들도 가슴이 미어졌다. 고인의 둘도 없는 친구 강초 씨가 호상차지, 다시 말해서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 장사를 치렀다. 그나마 후사를 챙겨놓고 떠났으니 다행이다. 3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갔다. 탈상 때 일곱살이 된 상주는 초상 때와는 달리 반듯하게 절도 하고 술잔도 올리고 곡도 했다. 상복을 태우는 불꽃이 춤을 추며 하늘 높이 올랐다. 계속 대과에 떨어진 강초시가 문중제사에서 칭농쿨로 머리를 동여매고 공부를 하다 보니 삼경이 되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강초 씨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장어수로 얼굴을 가린 허설이었다. 말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하던 허설이 저에게는 둘이서 한평생 편히 살수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강초 씨는 땀짝 놀라며 단어히 거절했다. 부인, 그럴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울던 허설이. 7년 전제 생일날 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제가 진달래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잠에 빠진 줄 알았겠지만 저는 사실 멀쩡했습니다. 허설은 한숨을 쉬더니 하던 말을 이어갔다. 안방으로 들어와 방사를 치른 이는 제 남편 유진사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었지요. 강철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부인. 차분하게 허설이 다시 물었다. 유진사가 시켰지요? 유진사는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걸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이 오해를 하고 있군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강초시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다. 새벽달기 울자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강초시는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소리꾼, 음각치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음각치 소리를 소리아편이라 말한다. 한번 들어본 사람은 온몸이 파도치는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 백리길, 천리길을 몰다 않고 달려와 음각치 소리를 다시 듣고는 까무러친다 적벽가를 부를 때면 하늘이 휘감기고 땅이 갈라지며 심청가를 부르면 눈물이 바다를 이룬다 호사가들은 음각치가 제 손으로 성대의 결절을 만들어 득음했다고 제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 음각치는 안개에 쌓여 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녀 전북 순창에 사는 복주 고수와 가끔씩 연락이 될 뿐이다. 음각치가 어둠살이 내리는 지리산 자락 전남 구례와 섬진강 나루터 주막에 들어가려다가. 걸음을 멈췄다. 삽작에 붙어있는 방에 눈길이 꽂힌 것이다. 탄설이 한마당 장소 섬진강 백사장 때 정월 대보름 일경 입장료 십전 소리꾼 명창이와 음각치 수제자 음각치는 이날 이때껏 제자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수제자라니 기가 막혔다. 주막에 들어가 객방을 잡고 국밥에 닭배기 한 잔을 마시는데 주막 뒤 작은 객방에서 판소리 가락이 흘러나왔다. 주모에게 물었더니 보름날 밤에 백사장에서 소리를 할음각치 수제자라고 글쎄 그날 밤에는 쇠내도 갈 것이지라 라고 말하며. 흥분했다. 그때 책 넓은 갓에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젊은 남자가 뒷방으로 들어갔다. 목소리가 커지자 주모가 들어가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젊은 남자가 쾅 문을 발로 차고 나와. 가고들 해뿌려! 라고 씩씩거리며 주막에서 사라졌다. 뒤따라. 늙은 고수와 주모가 나왔다. 주모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쌓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냈다. 음각치는 자신의 수제자라 사기친 소리꾼 늙은 패기겠지 생각했는데 열아홉 처녀라는데 깜짝 놀랐다. 겁박하고 나간 젊은이는 천석군 부자 최참봉의 개차반 셋째 아들로 처녀 소리군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고 있었다. 약점이란 음각치의 수제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약점을 빌미로 초야권을 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룻밤 동침을 하지 않으면 동네 방네 음각치의 제자가 아니란 걸 폭로하겠다는 것이다. 음각치가 주모를 시켜. 처녀를 앞마당 평상으로 불러냈다. 눈물을 닦고 나오는 처녀 소리꾼은 음각지 수제자라고 사기칠 그런 얼굴이 아니다. 순진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앳된 얼굴이다. 일찍이 어미를 잃은 하동산골 처녀는 어릴 적부터 친척 소리꾼 할매로부터 소리를 빼고 한을 풀었는데 아비가 3년째 병 속에 누워있자 주제넘게 소리로 돈을 모으겠다고 나섰다. 이번에 구례 현지에서 영감 고수를 구했는데 그 고수가 우겨서 음각치 수제자라 황에 덧붙였다며 소리꾼 처녀는 회안에 눈물을 흘렸다. 음각치가 무릎을 탁 치고 주모를 시켜 처녀방에서 북을 가져오게 했다. 채를 잡고 북장단을 놓으며 말했다. 처녀가 심청가 연습하는 소리를 들어서 헌디 두둥둥둥 범띠중류 떠나간다 하는 대목에서는 세자침, 즉 혀를 굴려내는 소리를 넣어서 이렇게 떠 나간다. 통성을 피토하듯이. 처녀 소리꾼이 입을 벌린 채 눈이 왕방울만 해져 음각치를 바라봤다. 처녀 소리꾼이 떠나간다 따라 하자, 음각치가. 그렇지, 그렇지. 무릎을 쳤다. 천여 소리꾼이 무릎을 꿇고. 어르신, 조남을 좀. 하자, 음각치가. 무명시여 옛날에 창을 쬐끔 했지라오. 라고 답했다. 이튿날, 병마다 기둥마다, 나무마다, 삽장마다 붙어 있는 소리 한마당 방 옆에 음각치 수제자는 사기다라는 방이 나란히 붙었다. 아침에 나루토 주막으로 들어온 고수 영감이 그 방을 뜯어서 들고 와 울상이 됐다. 처녀 소리꾼은 아침부터 눈물이다. 음각치가 빙긋이 웃으며, 걱정 마시고 소리 연습이나 하시오. 달래고, 몇 대목을 가르쳤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섬진강 강물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소리판 마당엔, 처녀 소리군과 고수 영감, 그리고 음각치만, 당그란히 섰고, 객석은 통 비었다. 최참봉의 셋째 아들과, 그때거리가, 객석에 서서, 야유를 보냈다. 이튿날, 최잠봉 셋째 아들이, 오백 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피 고소인으로 잡혀와 동원 마당에 섰다. 처녀 소리꾼이 온 거였다. 최참봉 셋째 아들이 사또를 보고 말했다. 명창 음각치는 제자를 키운 적이 없는데, 저 사기꾼 소리꾼이. 그때 음각치가 나타났다. 소인이 음각치요. 이 처녀 소리꾼이. 소인의 수제자요. 사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고울 사람들도 와 놀라고 최참봉 셋째 아들은 털썩 주저앉았다. 최참봉 셋째 아들은 권장 열두대를 맞고 최참봉은 거금5 0 0냥을 싸들고 달려왔다. 그날 밤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섬진강 백사장은 음각치와 그 수제자의 자선 공연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천여 소리꾼이 심청가를 부르고 음각치가 적벽가를 부를 때는 백사장이 뒤집어졌다. 매화가 암향을 뿜었다.